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주도 경제 회랑 중국 포위, 장기적으로 베트남까지 연결 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G20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를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경제 회담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일대일로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연결이 되죠. 육지, 바다. 그래서 일대는 육지인데 지금 시안으로 시작으로 해서 위구르, 카자흐스탄,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독일로 가는 루트입니다. 그리고 해양으로는 일로를 말을 하고 있는데 베이징,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가 생각보다 이 연결이 잘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길이 중국에게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는 일대일로의 연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자원, 이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독일도 지금 친중 성향이었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메르켈 총리 때는 되게 친중적이었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디리스킹을 선언을 하고 지금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은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양 쪽으로 보면 인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빠져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다. 태국도 지금 태국, 미얀마 이런 쪽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말, 그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 나라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리랑카와 몰디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에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인도입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015년도에 중국이 발표한 아시아 유럽 철도라는 그림이 지금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우르무치를 시작으로 해서 아스타나 이런 쪽으로 가는, 모스크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좀 뚫렸었고, 지금 길이 좀 바뀌었죠. 우르무치 이쪽으로 해서 길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테헤란 쪽으로 들어갑니다. 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런 쪽으로 빠지는데, 이길 자체가 카라치, 뉴델리, 다카, 쿤밍, 선전, 이 철도 자체의 계획이 추진했는데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 중동, 유럽, 회랑이라는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데, 길이 이렇게 이스탄불 쪽으로 바뀌고 이탈리아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결국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지금 만나게 됩니다. 네덜란드와 지금 독일에서 만나게 되고, 결국은 영국과 연결되는 이러한 길이 지금 일대일로인데, 이길 자체가 여기서 보면 영국 런던이 들어있죠. 로테르담, 그리고 여기는 베니스라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이번에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선이 끊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들어가 있고, 리야드로 불리고 있는 누가 들어갔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 이 길이 인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베트남의 다낭 여기까지 빠져나갈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주도 경제회랑 중국 포위, 장기적으로 인도에서 베트남까지, 이 동쪽으로 베트남까지 연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MOU를 체결한 인도, 중동, 유럽, 그래서 인디아,
미들리스트 유럽이라서 IMEC라고 불리는데, 이 정상회담에서 IMEC MOU 체결입니다. 9일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여기에 EU, 인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곳이 연결이 된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 설립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 I는 인디아, 지금 M은 미들 에이지아고 E는 유럽이 돼서 IMEC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대항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 인도와 걸프 지역을 잇는 동부해양, 그리고 걸프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부해양, 동부해양과 같은 경우는 바닷길, 그리고 북부해양과 같은 경우는 철도와 바닷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MEC의 추진 과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조금 보면 첫 번째, 선박과 철도의 환적 네트워크 구축, 특히 이집트가 걸려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번에 중점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이용을 하겠다, 하이퍼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비용을 절감하는 이 물류 이동을 한다. 그리고 이 철도를 따라서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설치한다. 특히 파이프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나오죠? 지금 원유와 천연가스가 공급받기 쉬워진다.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정 수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고, 케이블은 송전 디지털 연결을 위해서, 그래서 바다에 해저 케이블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이 없는 나라를 통해서 이러한 케이블을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번 경제회랑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빠르게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죠. 즉, 근일 내 이용 가능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우디가 건설할 철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미 전체 회랑은 완공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제로 중요한 것은 동쪽으로는 베트남까지 회랑 확장을 통한 중국 포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IMEC 회원국의 동의를 할 경우 이 전제 조건이 붙지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를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베트남까지 회랑 확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보다는 먼저 고속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미얀마, 타일랜드 지금 하이웨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뉴델리부터 시작해서 방콕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고속도로가 지금 차곡차곡 진행 중이로 알고 있고, 또 랑군이라고 불리고는 양군에서 지금 다낭까지 연결되는 경제회랑의 연결이 지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 주도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방콕의 램차왕 항구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라인이 또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 IMEC의 커다란 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에 연결돼서 어디까지, 다낭까지 연결되는 이 회랑이 그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보이느냐, 지금 효과가 어떻게 보이느냐? 자, 동아시아 주요 분쟁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이 다낭까지 여기 이쪽이 다낭이 될 텐데, 지금 필리핀에 지금 미국이 네 개의 군사 시설을 더 만들었습니다. 네 개의 군사 시설을 더 만들고 중국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제회랑이 여기까지 육지로 연결이 되어 버리면, 지금 원래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어떤 그림이냐? 아까 제일 처음에 그림에서 이 그림.
선정, 쿤밍, 다카, 뉴델리, 카라치, 테헤란. 이 라인이 지금 망가졌죠. 이 망가진 라인을 누가 세우느냐? 인도가 중심으로 해서 이 다카 이렇게 해서 이 양군 여기 연결해서 다낭까지 연결하는 이 길이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남중국해 포위까지도 마닐라를 통해서 싹둑 잘리고 여기에 항행의 자유 이렇게 쑥 들어오죠. 그러면서 중국의 활로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양 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중국의 길이 사라졌다. 그래서 일대일로의 길들이 하나하나 이번에 경제회랑을 구축하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말레이시아도 지금 중국과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러한 나라 그리고 지금 대만 여기까지 밀어붙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IMEC의 추진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과 만약 이 회랑 자체가 다낭까지 연결된다면 그리고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죠.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여기에 군사기지를 하나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이 항만 자체 하나가 미군에 사용하게 되면 지금 베트남 자체로도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여기 자기 땅을 먹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내겠다라는 꿍꿍이 속또 있고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경제 회랑까지 연결되게 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수출하기 훨씬 더 편한 상황이고 빠른 물자 수송도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엣 가시가 되는 거죠. 만약 이 회랑이 지금 다낭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중국과 친서방 국가들과의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독일이 아주 거친 말을 했죠.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 디리스킹을 하고 있는 물론 디커플링은 안할 겁니다. 디커플링은 안 하지만 디리스킹을 하는 이러한 거친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배경에 이제 유럽의 나토가 지금 남중국해로 불리고 있는 이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말과 지금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가 포함이 되어서 한국, 일본, 호주, 인도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 수 있는 미국의 경제,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이러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죠. 당연히 중국과 친서방국과의 경쟁력은 더 심해집니다. 특히 이번에 뼈아픈 것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 경제회랑에 포함된 것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G20을 계기로 IMEC, 지금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을 발족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는 가장 큰 눈길이 보이는 것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참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가까웠었던 나라 그리고 사우디는 지금 최근 행보를 보면 중국과 가까웠던 나라 이러한 나라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알턴니가 빠진 그러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도 미국의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다른 영상에 어떤 일을 올려드렸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할지라도 중국의 좋은 이야기는 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EU에서도 환영을 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일, 그리고 인도와 페르시아만 유럽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철도 연결로 인도와 유럽 간 교역 속도가 40%나 빨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경제 발전도 촉진을 시켜요. 특히 여기에 수소 그리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수소 파이프라인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원유 파이프라인도 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중동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각자 다르겠지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중동이 인도와 유럽을 연결시키지는 중간자적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도 이제 공급망의 다변화에도 도움이 되죠. 이전에 영국이 인도를 노렸듯이 지금도 인도에 들어가기를 노력하고 있는 유럽. 유럽이 그런데 배로 가면 조금 늦을 수 있는 물류도 이러한 경제 회랑을 통해서 철도 유럽에서 배를 통해서 하이파 항구로 들어오고 이 하이파 항구를 통해서 철도까지 연결해서 지금 중동을 통과해서 인도까지 가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운송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일대로를 통해서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거쳐서 투르크메니스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IMEC에 대한 언급들이 각각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MEC는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재정적 실행력을 키우며 친환경 국업 및 파트너 국가의 영토 주권을 존중할 것. 다시 말하면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야 차별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IMEC는 무엇이냐? 이것은 빈살민 사우디 황태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미국과 UAE 그리고 인도 간 비공개 회의에서 처음 거론됐습니다. 시작점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IMEC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동참했고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인도 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거론이 됐고 이후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합류하고 또 사우디, UAE, 이탈리아는 중국 중심의 일대일로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일대일로 자체에 가입을 했는데, 특히 이탈리아는 일대일로의 탈퇴를 모색 중이기 때문에 더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초두에 언급했다시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프랑스가 포함이 된 것은 중국 입장으로서는 뼈아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대일로는 2013년 발표를 했고 현재 10년간 진행된 정책, 그래서 올해 10주년 기념 행사를 벌인다고 하고 130여 개국이 참여한다라고 중국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한 경제권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금 이집트를 통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철도로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거대한 구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지정학적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대일로의 비판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중지동 대만 국제안보연구원 국제전략자원연구소의 연구원은 일대일로는 인력, 자원, 장비 등은 현지에서 구하지 않고 이 계약한 만약 탄자니아라면 탄자니아 자체에서 구매하지 않고 중국에서 모든 물품을 가져다가 쓰면서 자금 개발만 현지에서 충당한다. 돈을 빌려서 그것도 중국에서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일대일로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경제적 착취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왕이라는 미국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IMEC는 미국과 유럽 등 민주주의 진영에 속하거나 미국 또는 유럽의 입김을 통하는 나라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철도 운송, 관세 면제 등 경제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이고, 각국의 지정학과 공유하는 가치, 법 체계가 경제적 이득보다 우선이 될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광산굴착, 학교 및 병원 건설과 같은 직접적 프로젝트의 투자 및 인프라 건설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중국의 정치적 성향에 동의하는 것, 중국이 외교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넘어 세계 규칙을 바꾸려는 이니셔티브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순고청,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일대일로의 지속이 불가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투자 측면에서 최정점과 비교해 3분의 2 이상 현재 쪼그라든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수혜국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이것에 물려있는 돈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일대일로가 지속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두 번째, 경제난에 중국이 일대일로의 추가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것 자체가 원래 일대일로의 기본 원칙인데, IMEC는 유럽과 아시아를 경제적으로 이으면서 좀더 부강한 나라 쪽으로, 물론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은 조금 그렇지만, 이러한 쪽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대일로를 뚫고 지나가는, 육지로 보면 일대일로를 가운데로 휘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대일로와 IMEC의 이러한 경쟁, 이것은 향후 IMEC에서 일대일로를 전체적으로 먹어버리는, 이것을 하면서 이 주위로 영향력을 발산을 시켜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대일로 잡아먹는 그런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IMEC의 큰 발걸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특히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친중 행보를 좀 보였었는데, 이제 참석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친중 발언이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베트남,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오면서 베트남 항공에서 보잉 747 EX-50대를 샀죠. 그리고 태국도 휴렛패커드가 움직였죠. 베트남도 미국의 빌부터 살아야 돼요. 탈중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인도로 가는 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베트남을 지금 우회를 하고 있는데, 또 베트남과 인도가 하나에 합쳐지는 고속도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과 인도는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